여덟 번째 에피소드는 국세청 관련해서 또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ABC뱅커를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국세청 업무 자체도 완전 자동화를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금은 텍스는 where income is라고 그러나요? income is also is tax.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세의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지금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부가세도 있고, 뭐 소득세 있고, 뭐 부동산 보유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별의별 세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목들이 많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만약에 ABC 뱅크가 정착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정착이 되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ABC 뱅크를 이용하게 되었다. 많은 대부분의 인구가 그러면은 일단 그 모든 사람들의 재무제표는 매우 투명하죠. 그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모두 투명하잖아요. 트랜스페런트하죠.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트랜스페런트로 오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보통 이제 세금은 캐시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 현금주의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리고 회계 원칙은 어쿠럴 발생주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금은 과세 원칙은 이제 캐시 베이시스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회계 관련 내용이니까 무슨 내용이냐니까 그말 그대로 돈을 벌었으면 번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죠? 인컴이 있으면은 인컴에 대응하는 그에 대응하는 텍스가 부과되는. 인컴은 그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간단하죠. 뱅크에 캐시의 변동사항만 보면 됩니다. 왜냐니까 국세청 업무는 캐시 베이시스예요. 어크루얼 베이시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1년간 혹은 뭐 2년간 6개월간 캐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보면은 그대로 과실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일체의 세율, 다른 모든 종류의 세율이 세금이 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컴 텍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인컴 텍스. 요거 하나면은 뭐 별의별 지방세에 뭐 별의 수십 가지 종류의 세금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퀴즈로 남겨놓을게요. 왜 인컴 텍스 하나만 있으면은 뭐 부동산이니 뭐 별의별 세금이 다 필요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만약에 재무제표가 이것이 오류가 없다면 그죠? 분식이 불가능하다면 분식 회계라는 건말 들어보셨나요? 분식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분식은 말 그대로 허위죠. 가루 분자예요. 가루 화장품을 말하는 겁니다. 분식, 식은 꾸민단 말이에요. 가루칠을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장품이 분으로 돼 있었죠. 분식, 화장을 하는 게 화장, 덧칠하는 덧칠. 요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ABC 뱅크에서는 ABC 뱅크는 분식이 불가능하면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세금은 오로지 인컴 텍스 하나로 통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뭐 별도의 뭐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리 다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국세청의 모든 업무가 간단하게 자동적으로 자동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ABC 뱅크가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한국에 정착이 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국세청만 정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ABC 뱅크를 우리가 지난 6번, 7번에 걸쳐서 그 코드 내용을 쭉 살펴봤었잖아요. 이 코드를 좀 디테일하게 좀 다듬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회계사, 세무사라든가 말 넘김에 금융 관련 종사자라든가 금융 종사 인구가 한국의 금융 인구가 얼마나 되죠? 보자. 한국 금융산업 종사자 수 볼까요? 대략 보니까 이렇게 되나요? 73만 3,121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네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는 77만 6,939명. 굉장히 많네요. 예. 생각보다 최근 저는 한 50만 명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융 종사자, 세무사, 회계사, 뭐 기타 등등등등 해서 대략 100만 명 정도는 100만 명의 업무는 완전 자동화 완전 자동화 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지난 7번 정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